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의 논점 정치행간을 읽어준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수능이 3일 남았습니다. 네, 아우. 수능 보는 자제 본게 있습니까? 앞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고1입니까? 예. 수능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네. 자, 먼저 필리버스터와 탄핵안 모두 다 철회했습니다. 여야가. 의미가 뭔가요? 다들 속내가 있을 텐데. 일단 필리버스터 철회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건의안이 네. 철회가 예. 됐는데 네. 탄핵안은 보고하고 나서 본회의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본회의가 연속해서 이틀이 필요합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또 뭐냐. 임회기 내에 필리버스터는 계속해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본회의가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탄핵안이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그렇죠. 본회의가 계속 연속 이틀 이상이 되니까. 그럼 무조건 이제 탄핵안 가결시키고. 그래서 국힘당이 아뜨거해가지고 네.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아.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한번 냈는데 네.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돼요. 네. 자동 폐기가 되면 일사부재에 의해서. 두 번은 못 하죠. 다시 못 하게 되니까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국힘당은 또 민주당은 잽싸게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양당이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은 보고만 하고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철회를 해도 일사부재에 저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국힘당은 무슨 소리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이 그 시작이 카운트가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철회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동일 회기 내에서 낼 수가 없다. 이런 논란이어서 오늘 아마 국힘당은 그 탄핵 건의안에 대해서 헌재 가처분 신청을 낼까. 이건 이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그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이동관 탄핵 처리안을 탄핵 건의안을 민주당이 지금 다시 제출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굉장하게 국회 내에서는 이런 수싸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일 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기각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탄핵 이제 그런데 시간이 가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런 사안들을 굉장하게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지만 헌법재판소도요. 국회 내에서 입법부 내에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입법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헌재가 관여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삼권분립체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적으로 헌법 위배된 것을 판단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 국회법의 해석의 문제로 여야가 다투는 문제는 헌재가 그렇게 적극적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는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사국에서는 보고는 상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 보고고 상정이라는 것은 안건으로 정식 올라가는 건데 상정 전에 보고만 했을 때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일사부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국회법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가면은 그건 무조건 기각입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때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94년 1994년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병태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7월 8일 날 발의를 해가지고 7월 9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서 그냥 바로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를 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은 국회법 해설하고 그게 모호한 그레이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전례를 중시를 합니다. 국회법은. 그리고 헌재도 그런 전례를 굉장하게 존중을 합니다. 때문에 국힘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나마나 기각입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을 이제 회기 말에 내놓고 네. 거부할 수 없는 시간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렇죠. 처리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회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과거 전례들을 굉장하게 파악한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또 상대 당의 어떤 동향도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그런 수싸움이 굉장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제가 광주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국회의 움직임 동향이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국회 전문가입니다. 나름대로. 다음 뉴스. 이준석 신당 창당 얘기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천하용인도 만났다, 뭐 이준석, 뭐 대구로 나간다, 뭐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준석이 신당을 막기 위해서 가서 그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위로를 해야 된다라고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 약간 진심이 있어 보입니다. 하는데 국힘당 핵심 혹은 또 용산 비서실에서는 이준석과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상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는 내세우면서 인유한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것은 신당 창당의 명분을 희석화시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준석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준석은 어제 천하용인도 만들어서 지금 제3세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총기획하는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김종인은 금태섭하고도 가깝고 야당자도 만나고 유승민하고도 얘기가 되고 하여튼 거대 양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분은 피로감과 혐오감을 느껴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이 양당 체제가 극복이 된다라는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준석이고 금태섭이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엮는 역할을 임종인 대표가 하고 있고 이준석은 새로운 당을 3당을 하겠다라는 것이 확고하는데 문제는 세력하고 동력이에요. 네. 빅텐트를 친다고 하는데 텐트를 치려면은 솥대가 굉장히 큰 게 있어야 텐트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중심제에는 유력한 대선 후보 과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당 경우에는 그때 안철수의 새정치 해가지고 바람이 꽤 셌죠. 안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게 가능을 해서 호남 세력들과 결합이 돼가지고 돌풍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뚜렷한 대선 후보가 보이지를 않는 게 굉장히 약점이고 두 번째 이준석, 양향자, 이현주, 뭐 금태섭 이렇게 다 양당 체제에 식상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지만 이분들이 개성들이 또 굉장히 뚜렷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뭐 10인 10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행이 되다가 바른미래당 할 때도 같이 하다가 또 결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을 하다가 정책적인 차이, 뭐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이런 차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시선들도 시각들도 기존 양당에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당분간은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게 또 언론에서 굉장하게 기사로 재밌는 이게 아이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제3당 세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준석은 못 만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 두루두루 만나고 다닐 것이다. 어제 뭐 천하용인도 만나고 천하람도 네. 만났습니까? 예, 뭐 사진상에서는 천하람 인터뷰하면 천하람의 경우에는
제가 질문하네. 천하람의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하고 할 것 네.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까우시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여기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래서. 지난주 인터뷰까지는 색깔이 모호한 네. 그런 정당에서는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색깔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신당 참여 여부는 유보였는데 네. 이제 바로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만난 거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오고 갔겠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하람 입장에서는 순천에 굉장히 공을 오래 들였는데 그렇군요. 네. 또 순천을 떠나가지고 뭐 대구 출마설 이준석이 이야기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될 거고 네. 나름 이준석과 천하람은 또 캐릭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준석은 약간 얄미운 캐릭터도 있지만 천하람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고 해가지고 순천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 지지하는 층도 좀 다른데 천하람과 이준석이 같이 하면은 자꾸 이준석의 색깔에 천하람이 메이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주저가 될 거고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주 의원도 본인이 굉장하게 독창적인 개성을 가지고 중심을 하고 싶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원내대표실에 있을 때 원내대변인 할 때 제가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해서 캐릭터를 너무 잘 아는데 똑똑하고 생각도 바르지만은 아주 어디에 메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에서 토크쇼 할 때 인류학 갔을 때 부산은 이현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현주가 다 준비를 했는데 모든 포커스는 이준석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서운한 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내일 모레 광주에서 또 언제 한대죠? 네. 광주에서 네. 야, 19일. 19일 정도에 이현주, 이준석 이 토크쇼를 광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이용섭 시장이 축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로 관심에 모이고 있는데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대중 센터를 예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약을 이용섭 전 시장 측에서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이 지금은 얘기는 안 하지만 지난번에도 금태섭 야영자 할 때도 가서 축사를 했다고 하고 네. 하니까 이번에도 가서 축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용섭 전 시장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제3당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는 그 당시까지는 없는 걸로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섭 시장은 지금 양당 체제에 대해서 이런 대립구도에 대해서 굉장하게 피로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망이 없다라고 해서 장기적인 국가 미래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3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3당에 깃발을 들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약간 주저하는 게 사실은 그런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력도 있어야 되고 기반도 있어야 되고 뭐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총칭해서 동력이라고 한다면은 동력이 부족한 상태죠. 당을 만들려면은요 광역시에 시당 5개 이상의 시당을 만들어서 한 개 시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고 5개 이상의 네. 그래야 되니까 지금은 양당 체제에서 피로감을 느껴서 무당층으로 많이 높아지지만 그걸 다시 세력화하는 데는 그건 또 적극적으로 나선 층들은 변론이에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섭 시장 입장에서는 3당을 모색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축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잘 되기를 기원을 하겠지만 본인이 깃발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동력과 그런 입장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네. 예, 현재까지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오는 신당 얘기, 제3당 얘기는 총선용으로 끝나버릴 것이냐.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도 보이는 게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각자 그 안에 참여하게 될 거론되는 인물들은 정말 특출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거를 모아서 나달로는 좋지만 이거를 강하게 해서 제3당으로 쭉 갈 수 있으려면 시멘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네. 인물하고 그런 가교, 교량, 윤활유, 콘크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한데
김종인 위원장이 김종인 대표가 그 가파더 혹은 그 깃발 저기 빅텐트 역할의 숫대 역할을 할 수는 뒤에서는 할 수 있지만 김종인 대표를 얼굴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이제 대상자들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고 이 전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양당이 계속해서 국민의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전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획기적으로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가지고 저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할 것 같으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네. 예를 들어서 친윤 세력들 장제원이 어제 세과실을 뭐 엄청나게 네. 했다라고 하는데 네. 누가 봐도 나는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선언을 한 건데 세과실을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엎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친윤 세력들이 연속적으로 불출마를 하든지 험지 출마를 선언한다든지 국민의힘 경우에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국정기조를 획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뭐 눈가림이겠지만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누구하고도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뭐 선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의 세력들이 동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가능성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도 지금은 뭐 양 친명 비명이 굉장하게 갈등 요소가 많이 있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결과 단합을 뭐 박지원 전 원장은 민주당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균열이 되면은 그건 윤석열 정권에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위 친윤 세력들을 혹은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어떤 조정과 타협이 된다든지 국민들한테 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행보의 변화가 있는다든지 하면은 3당의 동력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을 비명계들이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전격적으로 뭐 대구 출마를 선언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선도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친명 가까운 친명 세력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모두 출마를 차지하자라고 해가지고 비명계하고의 적정 타협을 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여론이 환기가 된다면은 3당 신당 세력의 추진의 동력은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이렇게 대구나 뭐 광주에 뭐 누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출마를 한다 이러면은 대구나 광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대구나 광주냐? 제 얘기가요. 조국이 광주에서 출마한다는 설이 있고 이준석도 대구 아니면 광주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용혜인 의원도 광주 출마설들이 나오고 그게 바로 이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조국 전 장관은 또 12월 4일 날 광주 와가지고 북콘서트를 하고 한다고 해요. 자기 DK 눈물. 그리고 이준석도 여기 와서 하는 거고 용혜인도 여기 와서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혜인 의원은 광주의 그 현수막들이 얼굴이 많이 내걸리면서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용혜인 의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광주만 붙인 게 아니라 전국에 전부 붙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뷰 때 얘기하더라고요. 곧 본인의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시피고로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슨 정치 실험장이냐 테스트배드냐 민주당이 필요하다면은 뭐 갖다 붙이는 소모품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고 아까 통화하신 어떤 교수님은 조국 이런 분들이 광주에 출마하려면은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게 광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였고요. 저는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